안녕하십니까. 동네 의사 내과 전문의 전창호입니다. 오늘 마라탕 많이들 드시는데 마라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탕후루라고 해서 요즘 MZ세대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 몸은 설탕을 먹게 되면 분해하기 위해서 췌장이라는 데서 인슐린이 나와서 당을 분해해서 주로 뇌나 우리 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탕후루 같은 경우에는 그 과일에다가 설탕을 입혀서 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췌장에서 췌장 베타벨에서 인슐린 만드는 기능이 갑자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췌장에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췌장세포라는 것들은 한번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게 보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췌장에 너무 무리를 주면 나중에 당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너무 단 걸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게 안 좋고, 설탕을 또 익히게 되면 거기에 당 독소라는 게 나와요. 신경계통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탕후루 음식 자체가 당이 많아서 안 좋고, 당 독소도 많아서 안 좋고, 또 과일에 영양소도 파괴해서 안 좋고, 맛있긴 한데 우리 몸에는 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탕후루가 너무 달다 보니까 그 안 좋다는 분들이 있어서 제로 탕후루라는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안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기준 이하로 조금 들어갔다는 거고요. 설탕이 아닌 감미료로 그 설탕 맛을 내게 되는데, 이 감미료가 설탕 맛을 내려면 용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감미료 용량이 많아지면 그 감미료 자체도 장에는 안 좋아요. 신경에도 안 좋고 장내에는 정상 세균을 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제로 탕후루나 제로 음료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매운 음식을 드시면 사람들이 막 열나고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기분은 있겠는데요. 그 매운 음식 자체가 그 위에 나쁜 건 아닌데요. 매우게 먹게 되면 음식이 짜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입맛이 둔해지기 때문에, 짜게 먹기 때문에 그 짜게 먹는 음식 자체가 그 위장이 안 좋고요. 그 다른 거 또 먹게 되면 위장뿐만 아니라 췌장까지 안 되기 때문에 맵고 짜고 너무 달고 그런 음식을 먹게 돼서 그 마라탕으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라탕도 그렇고 매운 떡볶이도 먹고 매운 라면 먹을 때 우유를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먹으면 안 맵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 매운 음식 먹을 때 우유를 드시면 우유의 유질이나 단백질층으로 혀를 감싸주기 때문에 매운맛을 덜 느끼게 되거든요. 대신에 위속에 들어가면 그게 또 위 벽에 단백질층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이 더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소화도 천천히 되게 되고 단백질이나 이 지방층이 생기기 때문에 또 소화가 천천히 되면 또 유산이 또 더 많이 나오게 돼서 당장 매운 거 먹을 때 우유 드시면 매운 것은 좀 감소시킬 수 있지만 위장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암이나 위궤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자극적인 것과 우유를 같이 드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매운 거 드실 때는 매운 그 자체를 느끼시고 매운맛 안 느끼시려면 굳이 안 드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냥 매운 음식만 드시고 우유는 같이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우리 위는 그 하루 세 끼 밥 먹고 하루 세 번 일하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자동 시스템이나요.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저녁에 쉬어야 위도 일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위는 또 사람마다 다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 과식하면 안 되거든요. 용량을 오버하면 위에 또 무리가 돼서 병이 되기 때문에 위를 위해서는 소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위를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드시고 소식하시고, 한 가지 더 한다면 맵고 짜고 질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마라탕 후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위 건강을 위해서는 뭐든지 덜 자극적이고 소식하시고 그래야 위가 튼튼해요. 평생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